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은 우리 8비트 치면서 16분 음표 킥 있잖아요. 16분 음표 정박 킥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16분 음표 엇박으로 들어가는 킥이 있죠. 8비트 연주하는데 16분 음표 엇박, 그리고 뭐 16분 음표가 연속해서 사용되는 그런 킥들 중에 필수적으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킥들 4가지 알아볼 건데요. 그것의 선제 조건으로 연습해야 되는 두 가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별거 없고 그냥 정박 엇박을 먼저 연습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8비트 치잖아요. 뭐 8비트 치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16분 음표 단위에 필수적으로 좀 마스터해 놔야 되는 그런 킥들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8비트 리듬 치는데 이 손은 보통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고정이잖아요, 그죠? 보통의 경우에, 물론 이제 특이한 경우에 뭐 엇박도 들어가고 고스트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냥 이건 고정이잖아요, 그죠? 8비트 칠 때. 요 위에 거는 고정시켜 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 발만 보면 되겠어요. 제가 리듬 같은 거 레슨 해드릴 때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드러머들은 일단 탑 드럼, 가요 이런 거 연주할 때 하이에 드라이빙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라이더도, 만약에 리듬으로 쓴다면 라이더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은 이 하이햇이 되고요. 스네어는 3, 7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16분음표 킥을 잘하기 위해서 엇박 들어가잖아요. 8비트 진짜. 8비트 하나, 둘, 8비트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8개. 하이햇이 다 하고 있죠? 다 찍고 있어요, 기본적인 8비트, 그죠? 여기서 이 사이사이에 엇박이 들어가는 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연습해야 될 거. 자, 엇박 영어로 뭐죠? 싱코페이션. 싱코 하죠. 싱코는 그 엇박,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리듬이죠, 그죠?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엇박이라는 거는. 그 엇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박이 있어야겠죠. 정박이 있어야 엇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박을 잘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 드럼을 짠! 예. 지금 제가 다 그려놨는데, 그냥. 다 찍어놨어요, 8개.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자, 요 아래 제가 카메라 하나 더 켰는데요. 베이스 드럼 보이시죠? 예, 지금 이 양발, 제 양발 보이시죠? 네, 요걸 좀 볼게요. 자, 8분음표 단위로 하이햇에 있는 왼발과 정박을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제 뒤꿈치로 딱 팔면 되겠죠? 박자를 새기는 의미로. 그래서 왼발이 잘 움직이면 된다. 이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한 세트가 되겠죠, 그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정박을. 요런 연습. 그냥 8비트 치시면서 많이 치시니까 정박 연습은 안 하시죠. 근데 이거 정박 잘 돼요, 그죠? 아마 별 불편 없이 잘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왼발이 이제 같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셨다, 지금 처음 보신다,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는 같이 이렇게 같이 밟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이햇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왼발은 털어주는 거, 박자 카운트 새겨주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또 오른발은 힐 업으로, 우리 베이스 드럼 평소에 치잖아요, 그죠? 이 베이스 드럼 밟는 거힐 다운 힐 업. 힐업이고요.
힐 다운인데 요것에 관해서는 제가 정성스럽게 해놓은 레슨이 있어요. 자, 여기 네, 제가 인포 띄워드릴게요. 베이스 치름, 베이스 드럼 킥 받는 어떤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궁금하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야 돼요. 네, 다시 오셔서 이 레슨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드럼 채널 처음 보셨다, 레드럼 영상 처음 보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발은 힐 업으로. 처음에 연속으로 킥킹이 안 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했다가 붙여서 이제 하는 거죠. 얘는 뒤꿈치를 찍고, 얘는 뒤꿈치를 찍고. 요 연습을 조금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박이 있어야 싱코, 그러니까 싱코페이션, 엇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엇박이 가치를 부여받는 거고요. 네. 요거 연습을 조금 뭐 메트로놈 맞춰서 해도 좋고, 처음에 이게 막 찐빠난다, 이게 막 잘 안 된다, 이게 그러면은 메트로놈도 빼놓고 그냥 한땀 한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얘는 뒤꿈치, 얘는 앞꿈치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부터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짠! 네, 드디어 16분음표 업박킥이 쫙 있어요, 그죠? 8개가 있어요. 요거 연습을 해주시는데, 우리 정박 바로 앞에 했죠? 연습했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네, 왼발이 정박을 카운트 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정박을 새기고 싱코로 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1, 그죠? 2, 3, 4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네. 이렇게 정박을 딱 새겨주고 엠박을 찍어주고, 정박을 새겨주고 엠박을 찍어주고, 이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왼발로 정박을 찍고 오른발로 싱코를 넣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정박이 확실하게 어딘지 딱 펄스를 찍고 있으니까 엠박을 찍기는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여기 그냥 턱 올려져 있고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 연습만 되면 이게 훨씬 유용하고 수월하다, 박자도 정확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박 같이 얘는 찍고 얘는 털고 얘는 찍고 이렇게 교차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교차되니까 얘 털고 얘 찍고 얘 털고 얘 찍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1, 2, 3, 4 뒤고 또 털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빨리 늘어요. 네. 네, 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초석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요 어떤 기초적인 연습을 조금 해주신 후에 바로 첫 번째 많이 쓰는 1번 리듬 볼게요. 짠! 자, 위에 보이시는 뭔가 허하죠? 허한데 16분음표 업박이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거죠.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런 식이죠. 네. 왼발이 정박을 잘 찍어주고 있으니까
오른발이 엇박 가는 거, 엇박 16번음표 엇박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이해되시죠? 네, 해보면 되겠어요. 이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이햇과 왼발이 딱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싱코페이션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죠?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것도 다 그래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칠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리듬 볼게요. 짠! 뭔가 이 록 드럼, 그리고 이제 가요 중에서도 이제 록 발라드 이런 거 있죠? 록 발라드 이런 데서는 조금 나와요. 그리고 가끔 나오면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하드락 혹은 뭐랄까요? 그 메탈이라 그러나? 그런 음악들에 많이 사용하죠. 드득, 드득, 드드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셋, 넷, 셋, 넷. 이게 근데 차라리 쉬거든. 이거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얘는 조금 빠를 때가 문제죠. 하지만 뭐 이런 정도도 괜찮지만 이제 뭐 락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빠를 때,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식의 빠르게는 약간 슬라이딩 해야겠죠. 이건 주법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슬라이딩 주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여기 짠! 예, 인포메이션 정성스럽게 레슨을 해놓은 또 영상이 있어요. 예, 좀 궁금하시면 또 가서 보시고 또 바로 오셔야 돼요. 끝까지 봐주셔야죠. 그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거, 짠! 네, 이거는 뭐예요? 제 1번과 2번 합쳐놓은 거죠, 그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거죠. 뭔가 노트도 많고 뭔가 찍고 또 엇박 들어갔다가 스네어 또 따라오고 이러니까 약간 복잡해요. 하지만 천천히 발부터 해보는 거예요. 발부터. 자, 하이햇도 빼버리고 먼저 왼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요게 좀 된다 그럼 하이햇 껴보고 하이햇은 왼발과 같이 만나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8비트는 한 마디에 8분음표가 8개. 얘와 얘가 터는 개수는 똑같아요. 이제 노래가 빨라지면 막 템포가 빨라요. 그러면 이제 정박을 터는 왼발의 카운트 수가 하프로 떨어지면 돼요. 만약에 이 정도가 이 정도인데 막 이렇게 다 따라가면 또 이건 또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고생길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노래가 막 너무 느려. 막 진짜 토할 것 같이 느려요. 그럼 얘가 더블로 가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가 빨라지면 얘가 줄어들고 노래가 아주 느려지면 얘가 얘를 두 배로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건 드러머의 성향에 달렸어요. 정박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4분음표마다 찍는 드러머, 뭐 저처럼 이제 리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드러머, 정해진 드러머, 정말 나는 그냥 4분음표에만 찍어 이런 드러머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분음표에 찍고 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드러머가 어딘가에 그 타임을 새기고 있다는 거죠. 템포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길로 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네, 요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하이햇과 만나서 또 해보는 거죠.
이것도 좀잘 된다. 그때 스네어 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모든 것의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왼발에 조금 자유도가 있어. 연습이 좀 되어 있어. 왼발 카운트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왼발 키킹 같은 것도요. 그러시면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아, 발부터 해봐야지. 라든지 하이햄만 빼고 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익숙하게 이 메커니즘이 몸에 들어올 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어릴 때 아빠가 이렇게 두 발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줄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네 발 자전거로 연습하잖아요. 아, 자전거란 이런 거구나. 처음엔 세 발 자전거죠, 그죠? 어릴 때. 예. 그러다가 이제 두 발 자전거 타고 싶잖아요, 그죠? 아빠가 잡아줄게. 쓰러지면 또 다시 잡아주시고. 이런 것처럼 되는 부분까지 하다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빨리 돼요. 그러면 제가 픽한 거 중에 마지막. 이 마지막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요곡집이나 뭐 노래 커버 같은 거 카피하셔가지고 연주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아닐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짜잔. 네, 이거. 그럼 쳐볼게요. 그죠?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사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16분음표 어바킥이 들어간 거예요. 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거죠? 네, 이거 설명 따로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구, 그죠? 읍, 구,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박에 오는 거죠. 요게 계속 반복되면 되겠죠, 그죠? 둘, 셋, 넷, 구. 우리 막 느린 뽕발라드, 가요발라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 요런 네 가지 정도 연습해 주시고 나면 나머지는 위치만 막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위치만 다 그 안에 다 걸려요. 진짜 쿵쿵 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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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요 정도 이제 메커니즘을 익히고 있으면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발 거의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양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악보 보잖아요, 그죠? 악보 보고 음악 이렇게 MR 끼고 막 치치치치치치 막 계속 일로 가 막 이러고 치고 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막 헛치고 막. 네. 한번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세트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이렇게 양발 체인도 있고 뭔가 번쩍번쩍하는 예. 다 쇳덩이들이잖아요, 그죠? 페달 우리가 밟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내 발이 내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재미나게 놀아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재밌어요.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16분음표 어바킥 키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랍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